예. 제가요. 예. 저희 벌칙을 예 오늘 또 장인성 팀장 지점장님과 함께 시황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반포 WM 장인성 지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네. 잠깐 좀 움직여도 될까요? 네. 우리 정훈이. 응해. 정훈이. 응해. 이뻐 죽겠네 아주 그냥. 예. 응해. 오늘 저는 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도 오늘 예. 개근 이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저번에 저희 그 스타벅스. 야, 네. 예, 예. 아, 감사인사 한번. 그거부터 해주시죠. 좀 정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 근데 이게 너무 웃겨갖고 이거 하나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오픈 이벤트로 예, 퀴즈 맞춰주신 분들 100분께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네. 순식간에 퀴즈 나가고 한 1, 2분 만에 거의 한 970분이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100분만 드릴 수 없어서 야, 좀 예. 무리하자 그래서 200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예. 뭐 하여튼 예상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총 222분께 오. 보내드렸습니다. 야. 그래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못 받으신 한 750여 분이 계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예, 다음번에 조금 더 제가 돈 좀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이벤트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 한번 메일 아유.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 메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름하고 그 한글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정확히 있는 분들 기준으로 이제 선착순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쉽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다 진짜 1, 2분 내에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우리 대결의 결과 우리 우쭈쭈 종훈이보다 지난주 금요일날 레전드 방송 찍었던데 아, 또 최용성님 네. 그리고 이제 이창구님 괴물창구라 아, 최고였죠 예. 아니 그거 둘이 대결 방송 나랑 공동 MC 보기로 하지 않았어? 이러기야? 아, 그날, 기습적으로 이러기야? 그날 형님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 원래 우리 공동 MC 보기로 했는데 날짜가 금요일인 줄 몰랐지. 아 그랬어요? 다음에 당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제 저희 분기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이 채파고와 괴물창고의 괴물창고의 대결의 마지막 멘트는 제가 하는 거거든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네들 반포에서 일할 생각 없나? 아 이제 스카우트 이제 해가신다. 진짜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진짜. 예. 정말 다음번에 꼭 그 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제가 그 백브리핑 오늘 좀 오면서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못 봤는데 네. 우리 이철 작가님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교시의 박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또 약간 중국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지금 중국의 봉쇄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뭐 정리를 했는데 주말 새 바뀐 이슈들이 있어서 또 이철 작가님 얘기 제가 이렇게 풀로는 못 봤지만 대충 들어보니까 조금 또 분위기는 실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표면적인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중국은 휴장이에요. 홍콩은 오늘 하루 그리고 본토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노동절 휴장입니다. 그래서 휴장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상하이 봉쇄 그리고 베이징 봉쇄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주말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네. 약간 저는 중국의 봉쇄가 풀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이철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봐야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상하이의 신규 확진자는 30일 날 한 7,872명 그리고 5월 1일은 7,333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 줄은 원인이 네. 아까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검사를 안 해서라고 하면 예. 이게 하긴 진짜 이렇게 금방 줄기가 어렵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폭증을 하는 게 원래 상식적인 건데 예.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에서 부분 개방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있었고 5월 1일 날 발표가 있었어요. 한 상하이가 한 2,5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중에 한 1,500만 명 해당한 절반 이상의 구역이 일단 해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의 그런 정확한 정보는 또
약간 이제 중국어가 되시고 네. 중국의 지인들이 있는 분들 얘기하고 또 다른 게 있는 그렇죠. 게 또 예. 메리츠 최설화 위원님 그 텔레그램을 보니까 그 해제라는 게 통행증을 발급을 해주는 건데 주 2회 가족 중 한 명이 마트나 약국을 갈 수 있는 통행증을 받았다. 사실 이거는 해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제한적인 개방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조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기업들이 666개가 발표가 있었는데 2차 화이트리스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1188개 더 많은 기업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진짜 중국의 언론을 통해서 본 1차 화이트리스트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80에서 9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던 상하이의 봉쇄는 표면적으로는 우리 예. 또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 좀 다른데 예. 약간 풀리는 분위기다. 풀리는 이게 분위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브리핑에서도 편성한 거고 이교시에서도 우리 박상현 의원님이 사실 글로벌 모든 매크로 다 커버하시는데 중국 얘기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베이징은 어떻게 되느냐. 베이징은 아마 이번 연휴 지금 노동절 연휴가 마지막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확진자가 역시 이것도 표면적인 확진자는 한 50명대 그냥 꾸준히 나오다가 5월 1일 날은 이제 41명으로 아직 폭증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100명대 뭐 이렇게 200명대로 가진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보면은 그 일부 봉쇄 전 단계 조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연휴 이제 금요일 토요일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 연휴 동안에 모든 식당에 대해서 매장 내 취식 금지, 배달만 가능. 이게 옛날에 우리 뭐 한참 초창기 심했을 때 했던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죠? 휴게소가 그 정도였죠. 네. 그냥 무조건 포장해서 나가는. 그래서 약간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됐고요. 배달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그리고 또 베이징 내 공원과 관광지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만 받기로 했고 이게 이제 베이징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지었나 봐요. 몰랐는데 이거는 폐쇄 일단. 그리고 아니 왔다 갔다는 하나 보네요. 그래도 베이징 시는 완전 봉쇄는 아직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봉쇄는 아니니까. 그래서 예. 하지만 이제 초중고는 일단 29일부터 일단 바로 연휴에 일찍 돌입을 했고요. 학교 나오지 마라가 나왔고 등교 여부도 추후 연휴가 끝나더라도 예.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야전 병원 건설 얘네 이제 일단 막 뚝딱뚝딱 병원 짓잖아요. 네, 이게 네. 병상을 4,000개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재기 이런 건 좀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사재기는 그러니까 이미 뭐 사놓을 거 다 사놨고 이런서 그런 혼란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김경원 의원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베이징이 봉쇄가 되더라도 상하이급 하기건 아니다. 이게 중국 내선 중요하겠죠. 상징성 이런 게 근데 이제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상하이가 제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베이징도 어쨌든 고비나 확진자가 크게 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네. 상하이 봉쇄 충격이 바로 경제 지표에 나타났어요. 중국은 이제 매월 말일과 초일에 PMI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연휴라서 바로 주말에 나왔고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가 47.5가 나왔어요. 3월에 49.5였거든요. 예상이 47.3이었으면은 그보단 잘 나왔지만 제조업은 어쨌든 화이트리스트라는 걸 통해서 돌렸기 때문에 쇼크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국가통계국의 비제조업 PMI가 41.9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그러네요. 이게 3월에 48.4였고 예상도 46이었기 때문에 쇼크입니다. 쇼크. 비제조업 PMI가 쇼크죠. 왜? 봉쇄를 했으니까. 그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돌아가질 않았던 거고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차이신 제조업 PMI도 발표를 했는데 예상 47, 4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하이 봉쇄가 중국의 경제 지표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쇼크가 있었다. 근데 선방한 분야는 건설하고 토목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경기 부양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건설과 토목은 경기가 좋았으나 이걸로 버틴 거지 나머지 민간 경기는 상당히 위축이 됐다.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나온 거고 또 하나는 네. 상하이 봉쇄 충격이 어디에 또 나타났냐? 바로 우리나라 나타났습니다. 이게 4월에 그 수출입 현황 나타났는데 무역 적자가 26.6억 달러 나왔거든요. 4월 무역 수지로는 이례적인 적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1월 달에 더 큰 적자가 있긴 했습니다만 4월에 무역 수지로는 이례적인 적자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수입 물가가 일단 급등했죠.
뭐 그거는 뭐 모두가 아는 거 원유 급등했고 천연가스, 석탄, 곡물, 금속 이런 거 급등했는데 네. 간간히 우리 박 선생님 좀 비춰주세요.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비춰주면서 어쩌면 오디오 나가면 되니까 오늘 아,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쳐다보셔가지고 아, 예,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예, 아 이것도 좀 그러네요. 오늘 저기 예. 그 제 뭐라 그러지 썸네일은 종훈이 우쭈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야, 그 수입 물가 급등했기 때문에 예, 수입이 많이 다니는, 늘어났는데 예. 수출이 예. 못 따라간 거예요. 수출이 늘긴 늘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자, 대중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3.4%나.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 경기가 상하이가 마비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딥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죠? 중국. 근데 보면요. 자, YOY로 미국 수출은 26.4% 늘었고 아세안은 37.3% 늘었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유가 지금 경기 어렵죠. 전쟁 때문에 7.4% 늘었고 인도도 13.9% 늘었습니다만 대중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출이 생각보다 못 늘어난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요. 중국 봉쇄가요. 호실적이었던 애플 주가도 떨어뜨렸어요. 기억나시죠? 요거 다 정리 아마 부사장님 예. 해주셨죠. 예. 이게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르다가 중국의 봉쇄 때문에 마이너스. 매출의 차질이 40억에서 80억 달러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빠진 거잖아요. 다 중국 봉쇄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작가님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교시의 박상현 위원님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엄청나게 또 빠졌습니다. 대학살이었는데 예. 글쎄요, 일단 기분만으로도 예. 4월은 끝났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5월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네. 좀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금요일날 나스닥만 보면 막 4.17% 빠졌고 4월 한 달만 13.3% 빠졌어요. 아까 그 정리해줬죠? 그 최악의 4개월 네. 나스닥이 직전 고점 대비 한 23.9%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을 그 내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와 긴축인데 그 원인은 두 가지죠. 그죠? 그 하나는 중국 봉쇄, 네. 하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인플레를 그렇죠. 만든 원인이 그거잖아요. 공급망 이슈는 완화되고 있어요. 공급망 이슈는. 근데 그거를 중국이 다시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업들 실적도 잘 나왔음에도 가이던스를 안 좋게 주는 원인은 결국은 다 중국 봉쇄와 전쟁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시장을 빠뜨리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철 작가님 방송을 제가 한번 다시 풀로 돌려보고 싶은데 이게 약간 이면이 있다면 다르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중국 봉쇄는 완화되고 있어요. 특히 상하이가 제일 중요한 곳은 상하이니까 네. 뭐 광저우나 이런 데서 다시 또 조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전쟁은요 좀 더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쟁 얘기를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양면성이 있어요. 저기 중국은 완화되고 있고 전쟁은 심화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우리 바비정호가 또 아 월요일날 백브리핑 다 좋은 거 많이 하시네. 그래서 그 아, 안 들려고 아니 종훈이 아 그러니까 뭐 참 미워요 예 먹고 살기 웃음을 힘듭니다. 이제 저쪽에서 지금 종훈이가 다 뺏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또 할 말이 또 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예. 얼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고 우리 바비정호 형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만 미워했는데 미국이요 무기 대여법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무기대여법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1년에 통과시킨 건데요. 연합군에 절차적 장애 없이 물자와 무기를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아, 그럼 전쟁이 좀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지금 미국은 거군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장기화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장애 없이 이 얘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유럽 국가나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일단 다 바로바로 예. 무기가 넘어갑니다. 예. 그게 이제 무기대여법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후불 정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기대여법인데 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거기 무기대여법과 다르게 또 추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무기대여법은 통과가 됐어요. 이건 통과가 됐고 330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요 한 달 전에 이미 136억 달러를 통과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33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인데 군사적 지원에 200억 달러, 직접적 경제 지원 85억 달러, 식량 30억 달러요. 근데 200억 달러는 아 이게 33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GDP의 5분의 1 그리고 군사 지원 200억 달러는
지난해 러시아 국방비 3분의 1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우크라이나 쏟아붓고 있고요. 그리고 자 러시아도요. 예.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5월 9일 전승기념일에 휴전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승리 선언을 하면서 예. 승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예. 5월 9일 날 오히려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러시아는 푸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전쟁이 아니고 특수군사작전. 근데 이거를 전면전,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국가 총동원령이 그 발효가 되면서 예. 국가의 모든 그런 산업자원, 인적자원이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좀 무시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군대.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무기 지원, 예. 러시아의 전면전, 국가 총동원력이 한번 붙을 수 있는 그러면 전쟁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가정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러시아가 다른 나라,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까지 좀 미친 타격을 한다든지 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확전만 안 되면 일단은 그냥 전면전 그 장기전은 좀 이미 각오가 되고 있는. 아 좋아 좋아 이거 진짜. 이거 좋아. 종훈아 우쭈쭈 오늘 주제죠. 그래서 자 그렇게 좀 전쟁은 조금 예. 그런 게 있다. 하지만 상하이 봉쇄가 지금으로서는 좀 더 큰 것 같고요. 예. 어차피 밀파종 놓쳤고 이미 어차피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 제재는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쟁보다는 상하이 봉쇄가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PCE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요거 간단히만 얘기하면 6.6% 증가했죠. 네. 예상이 6.4였는데 높게 나왔고 근데 근원 PCE 물가 지수가 예상이 5.3이고 전월이 5.3이었는데 5.2가 나왔어요. 이거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꼭지 찍은 거 아니야? 예상치도 못 미쳤어.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거. 에너지랑 식품의 고공행진인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요 근원 물가지수를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야, 일단 근원 물가지수 꺾였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야, 에너지 빼주고 식품 빼주는데도 5.2면 높은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딱 보니까요. 전월비로 보니까 식품이 플러스 1.4. 전월비 어마어마한 거죠. 에너지 11.8. 근데 상품을 보니까요. 내구재는 마이너스 0.1이에요. 내구재. 단단한 거. 가구, 뭐 자동차 이런 거. 네네. 이런 거는 컴퓨터 이런 거.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내구재는 플러스 2.8. 원자재 상승이 다 물가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FOMC인데요. 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중국 쪽이 헷갈리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플로 영상 보면서 다시 미세 조정을 해야겠지만 3월 중순에 3월 FOMC하고 보름 동안 굉장히 V자 랠리 나온 거 기억나세요? 저는 그게 재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FOMC 이후에. 우리는 목요일 날 새벽에 볼 텐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50BP 확실하고 6월 75BP죠. 지금 90% 확률이에요. 시장은 그거를 베이스 캠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에 FOMC 이후에 왜 V자 반등이 나왔냐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왜 또 다시 꺾였냐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올해의 점도표가 금리 인상 3번에 불과하다가 7번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봤냐면 전문가들이 채권 전문가들 저희도 마찬가지죠. 틀렸죠. 자 이제 점도표의 상향이 완성됐다. 더 이상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강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서 V자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7번이 아니고 지금 몇 번입니까? 10번 넘잖아. 이게 3%면 몇 프로입니까? 10한 서너 번.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한 대여섯 번이 더 점프하면서 예상이 우르르 무너진 거죠, 지금. 예. 그게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거의 뭐 2.5에서 2.75까지 있는 경로. 거기서 더 강해진다. 지금 50BP, 75BP에서 더 강해진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지만 않으면 네. 여기서 더 강해지지 않는다. 모멘텀이 여기서 끝났다라고만 보면 또 한 번 그때 같은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이번 되게 중요하다. 예. 아, 그게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점도표는 안 찍어요. 이번에 FOMC에서 점도표는 안 찍지만 파월의 발언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상승장으로 전환은 아니지만 5월은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FOMC가 될 수 있다. 그게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예, 있죠. 알겠습니다. 아, 중국도 좀 괜찮아져야 될 것 같고 러시아도 참 문제네요, 사실. 전쟁이 좀 아쉽긴 하죠. 예, 소형 핵
무기도 뭐 쓸 수도 있다. 그쵸.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근데 전쟁은 끝나도 제재가 안 풀리면 사실 똑같은 거라서. 네. 네. 일단은 그 상하이 봉쇄가 해제돼 좀 완화되고 있는 게 좀 경제 좀 숨통을 트였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시황을 알차게 또 해주신 저희 미래세 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님이셨습니다. 네. 그 오늘 뭐 괜찮나요 오늘? 너무 우리 종훈아 저기 그거 저기 쓰고 예. 하루만 우리 지점에서 일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진짜 홍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홍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자네 증권사 입사하신 예. 게 없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